안녕하세요. T1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오너 문현진이라고 합니다. 어쨌든 첫 승리이기도 하고 이 기세로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승리라고 생각해서 기쁩니다. 뭐 아쉽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질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왔었어가지고 많이 큰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던 것 같습니다. 오브젝트 부분에 있어서 유충이 생겼기 때문에 유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뭔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매번 좀,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름 계속 변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는 것 같고, 조금 어렵지만, 재미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좀, 각 팀마다의 그좀 조합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, 저는 그래도 유충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어가지고, 유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, 길이 뚫리긴 했지만, 엄청나게 큰 압박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처음에 몰랐을 때 얘기였던 것 같고, 어느 정도 다 알고 나니까 막 크게 전보다 많이 그게 벽이 뚫린 게 크다라고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조금의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미드의 개입이 약간은 조금 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나름 조합 이해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합을 완성시키고 오는데 뱀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 먹고 플레이도 나름 괜찮게 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좋게 승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본인의 플레이는 좀 어떻다고 보나요? 뭐 1세트에는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2세트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서 2세트는 조금 피드백을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그 전력운전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딴 사람들만 하게끔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캐디의 운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시나요? 면허가 없기 때문에 뭐 못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면허를 따고 하라고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. 일단은 진짜로 좀 면허를 따서 차를 운전해 보면 좀 뭔가 알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간 능력이 조금 뛰어나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많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많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또 롤드컵 우승이나 이런 뭐 대회 우승하는 무조건 좋지만 어쨌든 한 해를 보내면서 안 아프게 조금 다 같이 웃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원래는 롤드컵 우승이었다면은 지금은 안 아프게 행복하게 게임하자라고 뭔가 바뀐 것 같아서 당연히 모든 게임에 있어서 진심으로 대회에 있어서 우승까지 하려고 하겠지만 안 아픈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한 후에 그래서 지금은 몸 관리 잘하면서 잘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프로게이머라는 직업 자체가 많은 PC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눈이나 뭐 목, 뭐 허리 이런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운동도 하면서 뭐 마사지나 하면서 조금 유지를 해야 조금 더 실력 향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고 좀 웃으면서 하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좀 저한테 변화를 주고자 한게 염색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봤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또 시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열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열정을 유지할 수 있게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2024년 스프링이 또 시작돼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팬분들 앞에서 게임을 할수 있게 되고 대회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다 같이 안 아프게 건강하게 좀 올해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